오늘의 영상은 대전 장애인 101장 및 사생대회의 영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열리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수상했던 작품을 올립니다. 나무 그늘이 예쁜 샘머리 공원에서 열렸어요. 조종배 서구청량님이 와서 축사를 하였어요. 명관이가 상을 받아 서울동호 교육관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던 장면이에요. 명관이가 창의성과 성취감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명관이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점심을 먹었지요. 버드리와 까꿍이 언니들이 와서 품바 공연을 했고 MC 천하이신 분이 자원봉사를 와서 사회를 봐주셨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 주었지요. 문화축제와 나눔카페도 열렸고요. 임희용 봉사도 열렸어요. 많은 문화나눔과 체험과 봉사가 열렸던 대회예요. 올해는 열리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찾았어요. 샘머리 공원이 계속되는 폐쇄 조치로 열리지 않다가 몇 주 전에 열려서 반가운 마음에 갔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가족들이 많던 공원인데 너무 한산해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송의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노송의 파티집이 둥지를 치고 있어서 정말 정겨웠어요. 멋진 조각 작품도 하고 오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소아마비를 앓게 계시는 장존숙님의 사연을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이분은 어머니가 80이 넘으셔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도 시집을 못 보낸 장애 막내딸만 기억하신다는 사연을 적어서 올렸어요. 이 병원에 면회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막내 장애가 된 막내딸만 항상 눈물이 진물이 나도록 올린다는 사연이었어요. 이 분이 올리신 시의 한 편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치매를 알아도 또렷이 기억하는 서른이 넘도록 식도 못 보낸 막내딸. 면회 올 때마다 한참을 담아보던 두 얼굴은 가시에 찔린 채 얼마나 곪았으면 진물이 솟을까. 오늘도 명관이의 그림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